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북괴 김정은 최대 실수 터졌으며 외신들 북한 핵 공장 추적 성공, 김정은 내부 공개 후 역풍,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3년을 맞고 있는 북한,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 에너지난, 외화난에 북한 주민들 지금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60년 만에 대홍수, 북한의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신의주, 위아도, 황금평, 여기에 평안북도 박천군, 자강도 강계, 내륙까지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저주일까요? 이런 속에 북괴 김정은이가 핵 공장을 방문했다가 지금 외신들이 김정은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펜던트, 북한 김정은 방문 사진으로 핵무기 시설 위치 실수로 공개.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 공장을 방문한 국영 매체 이미지에는 그 위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사진 속의 특징적인 특징이 평양 근처의 특정 장소와 매우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자, CNN 북한 김정은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 사진 공개, 핵 프로그램 내부를 엿볼 수 있는 희귀한 기회. 워싱턴 포스트, 김정은 핵무기 추가 요구하면서 북한 우라늄 매장지 공개. 자, 외신들이 강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핵폭탄을 만드는 비밀 장소에 위치를 노출하는 등 최대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북한 국영통신사를 통해 온라인에 게시된 이 사진은 한국과 일본, 미국 등 그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고립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엿볼 수 있는 극히 드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김정은 전 정권이 위도한 것이라면 최대의 실수이며, 이 사진이 나온 이후에 김정은의 핵 의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사진에는 김정은이 밝고 깨끗한 시설을 방문하고 북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무기고라고 부르는 무기급 핵 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통형 기계들이 길게 줄지어 있는 사이를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에 실린 사진과 함께 보도된 내용에서는 해당 시설의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과 핵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진은 평양 바로 외곽에 있는 강선 우라늄 농축 핵 공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번에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김정은의 핵 공장 그 위치 어디에 있는지 추적에 성공했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양 수도 남동쪽의 천리마 구역에 위치한 이 시설은 오랫동안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핵 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큰 홀과 별관을 포함한 시설 내부를 보여주는 다섯 장의 사진이 핵 시설의 위성 사진과 특징이 매우 일치한다라며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김정은의 핵 공장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이스 씨는 분명합니다. 위치 정확합니다. 강선일 겁니다. 강선 농축 핵 공장입니다. 라고 말하며 별관의 기묘한 모양과 특이한 기둥 세트가 북한이 올해 건설한 부지의 새 건물과 강력하게 어울립니다. 100% 추적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전문가에 따르면 영변 핵과학연구센터와 강선 원자력발전소 두 곳 모두에서 건설 활동이 감지되어 두 곳 모두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6월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선 단지의 본관에 새로운 별관이 건설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단지가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인프라 특성을 공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북한 건국 76주년을 맞아 깜짝 연설에서 핵무기 비축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는 국가의 군사력 확장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실장 실원식은 지난 7월 평양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이 시설을 둘러본 후 북한 핵 부분의 기술적 역량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핵무기를 기하급속으로 늘리기 위해 원심 분리기 수를 더욱 늘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모니터링을 하는 NK프로의 수석 기자 콜린 주이르코는 사진과 위성 이미지를 보면 방문한 단지는 100% 강선 핵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진에서 원심 분리기 약 1000개의 첨단 설계와 원심 분리기를 연결하는 계단식 홀이 보이며 이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서 진전을 이뤘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38 노선은 보여진 폭포와 홀의 크기는 상당한 수용 능력을 의미하지만 김정은이 명령한 것처럼 기하급수적 증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8 노선은 김정은이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강선 핵 공장 내부를 공개했는데 그 위치가 강선 이미 드러났다며 김정은의 최대의 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CNN. 자,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군복과 깔끔한 흰색 실험실 셔츠를 입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CNN은 강조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스탠턴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요즘 매우 자신감이 넘치고 있으며 핵 능력을 크게 늘리겠다는 그의 요구가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특히 관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처음 공개는 북한의 계획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농축 능력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화요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파트너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관리가 덧붙여 평양이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북한을 변명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보다 안 된다. 이란의 핵무기도 이란도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사우디도 이란을 견제할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며 나쁜 놈들이 처벌받지 않고 핵폭탄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진 것이라며 실상 김정은의 이번 핵공장 내부 공개는 우리 동맹국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의지를 어떻게 강력하게 압박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도 AP통신의 핵심을 인용을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시설의 사진이 2010년 스탠포드 대학 핵과학자 지크 프리드 해커가 이끄는 미국 학자들에게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이후 북한이 핵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에 나온 핵 공장은 이 강선 핵 공장이 정확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의 연구자들이 7월에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을 생산했으며 약 50개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 소재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핵확산 및 핵정책 프로그램의 연구원 돌지코바는 이것은 북한 김정은의 농축시설 내부를 처음으로 공개한 사진으로 이런 의미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분명해졌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습니다. 동맹국들은 더 강력하게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 대선 기간을 앞두고 이렇게 보여준 것은 바로 본인 스스로도 미국 대선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 있네요. 또한 옥스퍼드 대학교 체덤하우스의 하웰 박사는 그동안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동맹국들이 김정은의 영변 다음에 핵 공장이 궁금했었는데 또 그 위치가 어딘지 매우 예의주시했는데 결국은 김정은과 조선중앙통신이 강선 핵 공장임을 스스로가 밝힌 꼴이 됐으며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최대의 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